너랑 유미랑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. 안녕, TFT 패치노트에 다시 보게 됐네. 나처럼 잘 아는 고양이 친구가 어딨어. 그럼 다 같이 출발. 첫 번째 소개할 중강은 바로 이준주. 앞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챔피언은 체력 500을 추가로 얻게 될 거야. 화려한 조명이 새롭게 너를 감쌀지도. 냐옹. 이게 무슨 일이냐옹. 아이템 꾸러미에서 더 이상 제조업계가 나오지 않는다고? 응, 책이 너 싫대. 다른 증강을 찾으러 가야겠다. 어. 다음은 시너지야. 먼저 화학공학 시너지의 리워크 소식. 이제 지속시간이 8초로 고정되는 대신 시너지가 늘어날수록 공격속도와 체력회복이 늘어나도록 바뀐대. 너희들 그래도 내 발톱 조심하라고. 범죄조직도 이번 패치에 변경 소식이 있어.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은 증가했지만 7범죄조직일 때 아군 전체에게 주는 효과는 낮아졌어. 이번엔 다른 친구한테 가보실까? 안녕 카타리나, 너 머리카락 되게 따뜻하다. 근데 스킬 피해량이 모든 단계에서 감소했구나? 아쉽네. 그래도 기죽지 말고 아직 할 수 있지? 좋아! 에? 너 귀 되게 크다. 이름이 백수? 뭐? 보호막이 너프돼서 짜증나니까 저리 가라고? 얘랑은 너무 친해지지 마.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애 같아. 이 친구는 왠지 느낌이 좋아. 전체 마나가 줄어드는 버프도 있지만 공격력하고 이성일 때 스킬 피해량이 줄어드는 너프도 있어. 가면 집사! 등에 있는 거대한 총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빵야! 마지막으로 아이템도 하나 소개해줄게. 나 유미도 자주 사용하는 푸른 파수꾼이 버프됐어. 이제 장착한 챔피언은 전투 시작 전에 추가로 마나를 더 얻을 수 있을 거야. 유미가 알려준 패치는 여기까지야. 아창! 다들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고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TFT 패치노트 하이라이트는 잠시 쉴 예정이야. 하지만 더 재밌고 새로운 모습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모두 기대 많이 해줘. 그럼 유미는 이만 가볼게. 다들